중원 지역 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할 것 없이 상당히 볼 다툼이 치열하거든요. 네. 자 지금은 어허 볼을 끄고 올라가는 문슬범 때릴 수 있습니다. 선수 한 명 채치고 오른쪽 골! 문슬범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. 아 문슬범 선수 지금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좀 페널티 박스까지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문슬범 선수가 이 전반 10분에 양주시민 축구단의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 장면인데요. 문슬범 선수가 잡으면서 아하 지금 선수 한 명 벗겨낸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대로 오른발 슈팅. 네. 오른쪽 문슬범 들어가는 이종욱을 봤습니다. 이종욱 그대로 한 번에 연결해줬어요. 네 맞습니다. 선수가 없는데요. 뒤쪽으로 내줬습니다. 한 번 잡고 슛! 왼발 슛! 들어갔습니다! 골!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임창석 선수로 보이는데요. 네, 양주의 임창석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양주시민축구단 홈에서 이 두 번째 골 2대0으로 앞서갑니다. 자, 지금 상황에서도 수비가 없었고요. 그대로 왼쪽에 들어가는 이창석 선수에게 공간까지